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신규 투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명은 HMG 글로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세 회사가 현금 7,476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고요. 또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도 50% 출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현대차가 지분 49.5%, 기아가 30.5%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투자 회사는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현지의 미래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정의선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UAM이나 로보틱스 등 신사업의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를 통해 현대차의 미국 시장 공략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참고를 보시고 또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시장의 움직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주식시장에서도 IPO 흥행 소식들이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창케미칼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인 18,6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쟁률 1,616대 1을 기록을 했고요. 7월 4일과 5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 이번 달 중순쯤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창케미칼은 소부장 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친환경 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6G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등 고성장하는 전방 시장을 겨냥해서 글로벌 토털 화학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IPO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딘의 개발사이자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에 지분을 투자했던 그 투자 이력으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위메이드는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위메이드는 이 라이온하트에 4년 전에 약 5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분 절반 이하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187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무려 57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이러한 투자 수익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라이온하트는 현재 IPO를 준비하면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거래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몸값이 3조 9,600억 원 수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또 카카오게임즈,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높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카카오게임즈에는 이 자회사 상장이 더 큰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